조국 전 법무장관이 한창 그 이제 일가족 백화점식으로 열려 있는 그 온갖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한창일 때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부, 검찰, 뭐 우리 법조계 그리고 일반 뭐 독자, 언론 여기서 크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김하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불법 출국 금지 및 불법 출국 금지 무마 의혹 사건 수사 이 두 가지에 연루되어 있는 혐의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소라는 것은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자 이제 재판을 시작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내는 공소 그것이 기소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재판해 주세요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하면 뭐가 있다?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하지요. 그게 공소장입니다. 기소장, 공소장. 이것이 언론에 공개가 된 겁니다. 전면적으로 공개된 건 아니고요. 부분 부분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밝혀졌느냐? 네, 그렇습니다. 조국 씨가 민정수석일 때 그리고 박상기 전 법무장관 이 사람들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조직의 명을 걸고 뭐 다시 한번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이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 그리고 출국을 금지시키는 과정에 그리고 불법 출국을 수사하려 하자 그걸 무마시키는 과정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연루되어 있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연루되어 있다.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지금의 민정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어디에 밝혀졌다? 검찰의 수사 결정문인 공소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의 관건은 뭐냐? 이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분기탱천하게 선을 넘지 마라! 그런 겁니다.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 선. 마지막 선. 법무장관이 하시는 말씀이라 좀 떨립니다. 마지막 선. 저희 11시 김광일 쇼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 법무장관이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장관이 마지막 선을 넘지 말라니. 저 선을 넘으면 뭐 발목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자 법무장관이 하는 얘기는 저게 언론에 대한 협박일 수도 있고 언론의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알려준 저 공소장을 본 사람 저 공소장을 본 사람이 법원에 있을 수도 있고 수원지검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사건을 수사한 데가 수원지검이기 때문에 아니면 검찰에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 통신망에 이런 내용이 떠 있다고 합니다. 그 통신망을 본 검사들일 수도 있고 그 통신망에 떠 있는 이 공소장 내용을 본 사람이 100명도 넘는답니다. 어떤 문서를 본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면 그건 이미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 아닌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국회가 공소장 좀 봅시다. 제출해 주세요. 하면 제출해야 됩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및 공작 의혹 사건 이것도 공소장이 공개됐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온 공소장이 넘어 공개됐기 때문에 대통령 이름이 수십 번 나온다든지 거기에 무려 열 서너 명이 기소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계선이 여기입니다. 좋아. 공소장이 완결되기 이전까지 수사 단계에 있을 때까지 그거는 형사사건의 피의 사실을 그래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겠지. 그러나 이것이 수사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기소를 하면은 그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국회도 요구할 수 있다시피 공개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경계선이 기소입니다. 사실은 이성윤 말고 일반 국민들은
이미 공소장이 다 공개돼 있었습니다. 노원구 세모녀 살해 사건, 광주 세모녀 사건, 스파링 가장 학교 폭력 사건 이런 것들은 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울산 선거 공작 사건도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요. 그런 거 다 공개됐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뭐 얼굴에 금태 둘렀습니까? 왜 그 사람 건 공개해서는 안 됩니까?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선을 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박범계 장관, 당신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한 그 말은 법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법조팀이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자를 찾고 있는 대검이 공소장 유출이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검토했지만 징계나 처벌의 근거가 될 조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자 색출 지시를 내렸던 박범계 법무장관의 다음 대응이 주목된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남관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대검 기획조정부에 공소장 유출이 어떤 규정 위반인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에 따라 기조부 연구관들이 관련 법규를 검토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소장 공개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 검찰 수사결정 시스템에 접속해서 공소장을 본 검사들이 100여 명, 그리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원지검 수사팀은 유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의외로 이성윤 검사장과 가까운 다른 검사가 유출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시 김관일 쇼가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자, 선을 넘지 말라, 마지막 선을 넘지 말라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인지요? 저희 같은 11시 김관일 쇼 같은 방송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유출자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분명하게 말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을 넘지 말라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는데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주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